아, 보헤미아 아니야. 상관없을걸? 점수 깎이는 거 없는데요? 지금 보헤미아 땅만 먹어야 된다고 하면은 여기가 밝게 빛날 텐데. 지금 전 영토가 돼 있어가지고 점수가 깎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더 봅시다. 깎이고 그럼 바로 보헤미아 올라가면 되니까. 토탈워드, 예, 그래서 토탈워드 공성할 때 포가 막 압도적으로 많지 않으면은, 여기 들어왔다. 이거는 공성하기 좀 아까운데 어쩔 수 없다. 보충. 죽창으로 찔러. 우리 죽창병 좋다. 콕콕콕콕 찔러죠? 중세 죽창병. 여기 상비군이 있나봐. 더 나은 재상. 지배하는 건 나야. 뭐지? 결혼 주선. 네, 수락한다. 성이 되었어요. 제 딸인가요? 이복 자매예요? 얘도 결혼 주선. 독수. 독수 대공 공작 소왕 왕자 백작 왕자 하나 있다. 교황 또 사망. 26% 86% 얼른 도망가나요? 패라라 잡았네요. 약혼 허락. 요건 내가 또 겸손함 상실. 너무 잘 나가니까 상실됐구나. 27%. 요거 없애고, 여기는 1%. 요거 빨리 없애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래야 요거 까부는 요거 대주교도 없애는데요. 88%. 콘스탄티노플이 거의 무적이라. 그때 당시에는 거의 무적이기 때문에. 오케이. 98%. 하나만 여기 먹으면. 접상. 항복합니다. 신앙심, 명성. 오케이. 아, 땅두개 먹으려고 고생했네. 어쨌든 먹었고요. 자, 요거 없애러 일로 보냅시다. 이거 병력 맞죠? 아닌가? 이놈 병력 뭐지? 그냥 공성할까? 싸우지 말고. 여기였던 것 같은데요. 일로 그냥 갑시다. 이놈 맞나 보다. 돼지 세 마리. 여기로 가고. 아, 나왜 군사 왜 이끌고 있어? 자꾸. 7,000명은 일로 올라오고. 직할령 잠깐만 나눠 분배해야겠네요. 직할령 분배. 우클릭 분배가 있어가지고 나마 좀 편하긴 한데. 오케이. 일본 죽창은 오히려 무서운 게 뭐냐면은 거기에 일부러 그 변소에 담가놔요. 변소에 담가놔가지고 감염되게. 그래서 찔리면은 찔리는 것도 찔리는 거지만 감염돼요, 감염. 손실명이. 그게 무서워요, 죽창도. 결코, 예, 한방 딜이 아니야, 도트 딜. 그렇지. 한방도 한방이지만, 도트 딜이 계속 들어간다고. 부상하려고.
독댐이 계속 들어간다. 그 독댐이. 거절한다. 아, 자꾸 달라 그래.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마이너스 27. 하나 뺏겼나 보다. 땅. 마이너스 20이네. 끝. 44%. 다 왔나? 아, 약탈 좀 그만해라. 아, 여기 아즈텍에도 약탈을 연명하고 있네요. 요즘 시위할 땐 죽창 안 쓰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 사람들이 죽창을 알고 있는 거지? 예전에 시위할 때 죽창도 썼었는데 요즘은 안 쓰더라고요. 우리는 죽창이 아니라 장창이죠, 장창. 장창병. 유명한 장창병입니다, 저희는. 아, 쇠파이프 쓴다고? 아, 요즘은 또 시위하는 거다 TV 중계, 중계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TV에서 다 보여주기 때문에 현장을 예전처럼 그렇게 강경하게는 못할 것 같아요. 진압하는 사람들이나 뭐 거기 시위하는 사람들이나. 아, 근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진짜 엄청 지금 응답하라 1988에 나오는 시위 현장 좀 미화된 측면이 있는데 그때 장난 아니었는데. 그때는 거의 최루탄 냄새가 맨날 났었어요. 대학교 근처에 살면은 최루탄이 엄청나게, 예. 이거 잡고 올라가고. 아, 1.14 한글로요. 그 코삭, 근데 저는 그건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번역되어 있는 수준으로 한글 패치 가능하다는 거. 근데 그건 봤는데, 저는 코삭, 시스템 자체가 좀 한글 패치 된 거를 원해서 조금 그거는 기다려 봐야 될것 같아요. 계층 그런 게 조금 디테일하게 읽어봐야 되기 때문에 번역이 좀된 다음에 정식적으로 나오면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사고로. 그러게 화약봉 게임이 왜안 나오는지 모르겠어. 예, 그때 막 보도블록 던지고 그때는 막 화염병 그냥 예사로 던졌으니까. 지금은 좀 많이 나아진 거야. 마스 0.73. 재건소에서 찾아야겠죠? 하나 뺏긴 거? 이런 거 돌격해도 돼요. 400명 있는 거. 여기 쿠킹 세계는 화약이 아니라 기병이 군기병이 세죠. 몽골 시대 쪽인 것 같아요. 아직 냉병기로 아직 냉병기만 좀 있는 그런 시대. 그리스 에불도 이벤트가 있어요. 그리스 에불 이벤트가 저기 비잔티움 할때 나오거든요. 98%. 근데 실제로 그걸 쓰진 않아. 아, 식초도 끌수 있어? 진짜로? 팝을 있네. 독립하기. 아, 이 자꾸 이 문제다, 얘. 잉글랜드. 이런 땅 한번 진압은 해줘야 돼요. 얘는. 이런 건 독립 인정이 되는구나. 공작. 어쨌든 얘는. 아, 여기 백쟁령 하나 갖고 있는데. 예, 카스티아가 그런 것 같다. 카스티아가
그게 웃기게 돼 있네. 대주제가 좀 꼬였네. 네, 예. 아일랜드, 잉글랜드에 있는 애들이 독립하려고 지금 그러네요. 재상 좀 바꿔주고. 의경기 항상 잉글랜드 왕한테 보내놓고. 대가 바뀌면 좀 나은데. 찬양 갈게. 애들에게 능력치가 다 떨어지냐? 의경기 항상. 교황이랑. 내가 자문회가 아예 바뀌어갖구나. 내 아들이 했던 거랑. 됐어요? 98%? 네, 그 버전 바꾸는 거는 예, 한번 저도 알아볼게요. 근데 패치까지 나와서 정식으로 좀 해야지. 제 겸용 그것도 하고 구버전도 쓰기 때문에 하나 패치하면은 또 한참 또 바꿔야 돼서. 미터가 끝났죠? 그냥 끝났나 보네, 이거는. 배상금 받았나? 배상금 안준거 같은데? 총대지교 바뀌면서 그냥 끝났나 보네. 아이씨. 먹튄데? 자기 죽기 전에 나를 그냥 전쟁 걸고 그냥 끝나버렸네. 자, 95%고요. 여기만 하나 더 먹으면 아니면 병력 갈면 변형을 좀 갈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자, 봉신 징집표 마이너스 18, 19. 반란도가 좀 일어날 만한 상황입니다. 변형을 제가 쓰고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봉신 명령 안 쓰는 게 좋죠? 에? 애기 소리가 나는데? 성년 이복 형제 성년이 되었고요. 조직자 괜찮네요. 잘 싸워보면 되겠고 결혼이나 빨리 합시다. 알바 여왕 있네요. 요런 애들이랑 하면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결혼 지참금 127? 오케이. 알바 여왕 이쁘다. 이쪽에 스코틀랜드 귀여워요. 애기들 트레이시 귀엽죠? 잘 커야 될 텐데. 잘 커야 되겠어. 알바 여왕 시니치. 가문도 멋있어, 마크가. 죽여 잡았고요. 자기 스스로 약혼을 허락한대. 97% 여기 있다, 신놈. 때려 잡으러 갑시다. 공화국의 다른 가문은 나날이 부를 쌓아가는데 펠레로 가문만 작소. 불평등 뭐 어쩌고 하는데. 지안이 거를 나눠줄까? 지안이가 뭐 너무 많긴 하다. 야, 하나 나눠줘. 싫대는데. 정 원한다면 내게 어떻게 관리와 경영을 이렇게 발제하는지 증거를 제시할 수. 되게 민주적이네요. 내가 더 갖고 있는 게 좋다는 거지. 자기가 이렇게 발전을 시켰으니까 뭔가 장기적인 플랜을 제시한다면 내가 그걸 넘길 수 있다. 야, 되게 민주적이다. 어찌 보면 되게 합리적이고. 그럼 나도 또할 말이 생기지. 그럼 네가 그런 증거 자료를 제시해서 네가 가져가라. 나는 할 만큼 했다. 그런 거죠. 100%. 오케이. 전쟁 끝냅시다. 이거 없애고 그냥 끝내죠. 맞아. 갈아버리고. 그럼 또 여기 신놈 안에서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됐어. 100% 최대한 많이 갈아야 돼. 됐어. 음란한 자로부터 왕국 보헤미아 자기를 강탈했습니다. 음란한 자가 강탈됐네요. 오케이. 나의 승리다. 이 전쟁은 나의 승리다. 땅도 좀딴 데도 꽤 있네. 좋아. 이렇게 야금야금 먹으면 되고. 병력은 또 해산을 해줍시다. 또 전에 또 나중에 또 반란을 일으키긴 해요. 조심해야 돼요. 38분에 36. 왕국 제노아 자기 생성 가능.
그렇지. 내가 이걸 원한 겁니다. 제노아자기. 제노아자기가 어디지? 대주려가? 왜안 보여? 이름뿐이 왕국이야? 대주려가 사라졌나 본데? 이름뿐인 거는 만들어봤자 의미가 없지. 만들어봤자 의미가 없어. 여기 근처 땅은 뭘로 돼 있지? 이쪽이 원래 제노아인데. 예, 왕국 이탈리아로 그냥 바뀌네. 아, 원래 공작력이 한 개짜리가 왕작이에요? 그렇군요. 포르투갈도 그러던데요? 왜 그러지? 38. 한자도 이름뿐이 왕국인가 보다. 한자도 안 되네. 다음 비잔티움이 한번 때립시다. 나 지금 휴전일 테니까 어차피. 네. 비잔티움이나 공격하자. 비잔티움은 아마 우리 직할령만 싸워도 되지 않을까? 아, 포르투갈은 대조에 동화된 거예요? 자, 아이교육. 이복 자매. 이복 형제한테 시킵시다. 어? 십자군 성공? 됐네? 아까 지고 있더니 어떻게 했지? 잠깐 프로빈스 차이를 잠깐만 볼게요. 어, 나 성공하지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707. 그래도 안 돼. 신놈이 먹어도 561이야. 우디가 707이고. 그냥 때려야겠다. 아, 이것도 날라가 웬만큼 크면은 상대방보다 한 1.5배 크면은 그냥 침략 명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씨, 너무하잖아. 컸을 때만 침략 명분이 있다는 거는 너무한 것 같은데? 장착병만 조금만 뽑고요. 보충비용 절반으로 해놓고, 봉신 리미트 올라갔죠. 아, 봉신 리미트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제노아 왕을 만들어서 다 넣어주자고. 아니야, 그럼 너무 엉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여기 딱세 개니까 하나 만들고. 멍청한 애한테 줍시다. 오만함. 공작인데 왜나 자기에서 왜안 들어갔지? 리미츠가? 통신 이동. 세 개를 넣어주자, 그냥. 대시장 세 명. 가톨릭이 좀 다른 방법은 신놈이랑 결혼을 계속 해놓는 거? 그 정도 방법. 근데 신놈이 선거제라 이게 되게 애매해요. 다른 나라면 공화국이 아니면 신놈 후보가 될 텐데 공화국은 아예 투표가 안 되더라고요. 공화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선거제 먹기가 되게 애매하죠. 어쨌든 비잔티움이나 때립시다. 이탈리아 밑에 먹기 위해서 병력 44,000. 우리 얼마이지? 41,000. 이거 봉신 요것만 조금 더 있어야겠다. 봉신 좀, 예, 화좀 가라앉히고요. 그럼 그동안에 그러면은 우리 직할령이나 상비군으로 병력 칠수 있는 곳이 여기. 아, 근데 시아파라 이거 들어올 텐데 파티마 이거 안 되겠네. 피사? 피사 왕국? 동맹 뭐 있나? 나이치 있네. 피사나 그냥 여기랄까? 아, 밑에 왕끼리 왕이 없는데? 공작 애들이랑 좀 결혼해 놓을까요? 피사 백작령의 명분. 여기 우리 피사 백작령이 있나 보네요. 우리 땅 근처에.
그러네. 내 봉신인데? 도주장. 별 의미가 없는데? 이거라도 먹을까? 네, 지금 도시 하나랑 백작령 하나, 명군? 남작령 하나. 똑같네요. 어느 걸 하든지. 예, 어떤 걸 하든지 똑같네요. 예, 그 도시 하나가 남작령이 있기 때문에 백작령 명분이 생기는 거고, 도시장악으로 그냥 걸는 게 이게 더 명예가 더 많이 깎이나? 도시장으로 갑시다. 어, 제 딸. 딸이 아니면 이복자매군요. 공작, 독수, 국수, 독수, 대공, 대공, 가시, 왕자, 왕자? 왕자? 또 결혼 또 받아주는 것도 뭐야? 아까 방금까지 싸웠는데. 그것도 웃긴다, 그쵸? 싸우는 건 싸우는 거고 결혼은 결혼인가? 십자군 선거할 줄 알았으면 우리가 십자군 갈 걸. 그쵸? 아깝다. 딱 먹을 수 있었는데. 카톨릭이 요 외곽 쪽 카톨릭은 재밌어요. 성전이 되니까 스페인이라든가. 그래서 초반에 이탈리아가 조금 익숙해지신 분들은 다음 스페인을 조금 추천드립니다. 스페인이 할 만해요. 아라곤, 스페인 뭐 이런 애들. 남녀 결혼 가능. 알바 여왕, 어우, 역변하셨네. 역변하셨군요. 후계자가 없네요. 할아버지. 남성성 분할사 속죄야? 합리적인 사람 결투 허락한다. 이탈리아요? 예, 아프리카로 가야겠죠? 이쪽이 애들이 괜찮으니까. 성전 때리기가. 아이교육. 이복자매. 아무나 시킵시다. 가신. 그 신놈이 되게 답답해요. 아까 누가 신놈 괜찮으냐고 물어보셨는데, 기본적으로 선거제면 되게 답답합니다. 별로 안 좋아요. 파벌 지원. 파벌, 예, 설득합시다. 아까 걔 있던 건 빠졌네. 여공작, 실비라. 이 머리 흉터 있는 거 봐. 흉터 틀레 있네. 동성애자 흉터. 오케이, 한명 없앴고. 관계도 개선. 토마스. 발라니 키려고 했는데 빠졌죠? 통음 관심사. 파티마는 조금 성전에 맞았을 때 치는 게 좋아요. 바로 자기들끼리 공격하게 하는 건좀 그렇고, 파티마가 성전에 좀 자주 맞기 때문에, 성전 한번 맞았을 때, 그때 한번 치면, 예, 할 만합니다. 보헤미아 바로 반군 일어났는데요? 바로 반란군. 남부 이탈리아.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요런 쪽에 뚝수 공작령 단위로 먹을 수 있으면 참 편한데 자기 요구자 없네. 여기는 밑에는 이탈리아 시실리 만들면 여기까지 포함인가? 그냥 포함이네요. 공작령 시실리 자기 요구자 있나요? 어 있다. 얘를 불러야겠네. 24, 25살. 거기에 불러옵시다.
음란한 자 사이에서 딸이 태어났다고? 누구지? 이복 자매? 야, 나 바로 결혼시켰는데? 약혼돼 있다고 왕자랑. 금방 또 사통을 했구만. 아비가 누구라고? 음란한 자. 얘 투옥해야 되는데 잠깐만. 투옥 안 돼? 아니 이거 왜 투옥이 안 돼? 내 봉신인데. 아우씨 열받아. 그새를 못 찾고 건드리네요. 나오자마자 건드리는 것 같아. 성인 되자마자. 네, 비시님 안녕하세요. 아, 감옥 가득쳐 있는데 좀 풀어줍시다. 어, 몸값 많이 모았네요. 몸값. 자, 그리고 독립하기 하나 있는데 여기 청약활동 전자중이라 안 된다고요? 빨리 끝내고 한번 톡해 봅시다. 딸 태어났네요? 아, 강해남은 좋은데 천재가 안 붙어가지고 좀 아쉽다. 둘 다 천재인데 천재가 나오길 확률이 별로 없네. 다음 야망 없네. 아들 딸 다 전쟁. 아들 딸 다 태어나서 없고. 네, 신나 58,000 병이. 아까 타이밍 좋았죠? 55,000 늘고 있어요 병력이. 날 치려고 늘리는 거 아니야? 필사 무역기지. 상업구역 하나 더. 돈 플러스 100원이죠. 상비군은 조금 더. 어? 전에 있던 애 죽었나봐요. 오케이. 깜짝이야. 전에 자금 좀 더 투입. 31% 교황도 잘 죽고요. 자연사 77세 자연사 수감할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포르투갈의 왕. 포르투갈의 왕으로 됐네 우리 가문 사람이. 자기 회수. 아 내가 준 거구나 포르투갈로. 아 그치 건방지네. 근데 이건 더 툭하게 되네 얘들은. 동성이 안 되고 있네. 어디를 쳐야 되죠 그러면? 본토를 쳐야 되나? 이것도 은근 귀찮네요. 잠깐만요. 태우고 승선하고 요거랑 같이 내려야겠네요. 38% 또 있나 피사 땅이? 없죠? 아이비트 중상. 예, 혼자만 간직한다. 됐고 숙제 생선 피사 땅으로 갑시다. 섬까지 쳐야 될 줄은 생각을 못했는데 섬을 먹어야겠네. 반띵해서